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과 관련한 말씀을 주셔서 여러분께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인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신속하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관련 부처에 이와 관련한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조치들을 하시라는 지시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통령 공약 방위사업청의 신속한 이전 지시를 하시면서 DF팀 300여 명을 신속하게 대전으로 내려보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210억을 반영하도록 지시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위사업청에서 요청한 것 120억에다가 설계비 포함해서 대통령께서 90억을 추가로 증액해서 210억을 반영하라고 지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초쯤에 아마 TF팀 300여 명이 저희가 추천한 옛 마사에 쓰던 건물 3개층을 사용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오는 비용과 그리고 차후에 있을 방위사업청 기본 설계비는 이 210억 안에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덧붙여서 대통령께서는 대전을 우주항공의 R&D 분야의 핵심 도시로 육성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전해보셨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는 대선 공약에 따른 그 이행을 신속하게 추진하시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시고 이에 대한 예산 반영 그리고 이에 대한 후속 조치를 확실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대전이 이제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속한 행정 절차나 또 이와 같은 이행을 위해서 저희 대전도 방위사업청 조기에 대전에 이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준비를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산업용지는 500만 평 이상을 조기에 확보를 추진하고 방산기업, 우주항공기업, 나노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헬스 관련 기업을 4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서 대전을 인류 경제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를 주셔서 오늘 이 두 가지 방위사업청 관련 그리고 우주항공 R&D 분야에 대전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직접 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고 지난 국정과제 3대 약속 15개 국정과제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지난 7월 6일 날 항우연을 방문 시에 제가 방위사업청 조기 이전을 위해서 TF팀을 대전에라 조기 내려보내주실 것 그리고 기본 설계비를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렸고 이에 대한 답으로 저희 방위사업청과는 120억 말씀을 방위사업청 요구를 하셨는데 대통령께서 추가로 90억을 더 늘려서 210억을 반영하도록 지시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방위사업청 부지는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두 가지 안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제 3청사의 유유부지에 방위사업청을 거기에 사업을 짓고 이전을 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안산 북방 산단 인근에 방위사업청을 이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것이 더 우리 대전 발전에 유익하고 또 한편으로는
방위사업청을 신속하게 이전하고 또 우리 방산기업을 육성하는데 어떤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유익한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방위사업청과 조기에 협약을 맺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오늘 이렇게 저 여러분 쉬시는 날 어떤 대통령께서 직접 전화 주셔서 이런 대전 관련 핵심 공약에 대한 이행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대전 광역시장의 입장으로서 대통령께 감사드리고 또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속하게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참으로 대전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대통령의 의지를 잘 헤아리고 또 대통령과 함께 대전을 방위사업 분야, 방산 분야의 핵심 도시로 육성해서 대전 경제를 키우는데 저희 대전시가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와 함께 힘을 모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